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늘빛 다육 전문 화원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는 제가 창 종류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극히 일부였고요. 이렇게 많은 다육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또 한번 옮겨볼게요. 어머,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지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만 있나 하면 그게 아니고요. 이 옆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다육들을 지금 이렇게 구비를 해 놓으셨네요. 여기는 벽면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다육을, 아우,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많이 지금 구비를 해 놓고 진열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다육은 이만큼 보여드리고요. 바위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바위솔들이 너무 이쁘게 지금 이렇게 분경으로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보여드리는 이 바위솔 한번 보세요. 아우, 너무 이쁩니다. 토분에, 큰 토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크게, 능견 바위솔이 보이고요. 어머나, 여기는 빨간, 예쁜 또 화분이 이렇게 놓여 있네요. 아우, 작은 이 바위솔들을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너무 이쁩니다. 제가 멀리서 보여드리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백의 미를 살려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너무 꽉 채우지 않고요. 어머, 여기는 문어 바위솔 같아요.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요, 삼색비 바위솔이 이렇게 많이 자구를 달고 있네요.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요. 또 녹색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 자구 한번 보세요. 자구가 아주 하늘로 빙빙빙빙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 또 조그만 토분에는 데니 바이솔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우, 너무 이뻐요. 데니 바이솔. 그 다음 여기는 애기 거미줄 바이솔이네요. 아, 여기는 엄청난 자구. 또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이렇게 자구들도 있습니다. 아, 화분에 꽉 찹니다.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여기는 왕소라를 크게 가운데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둘러서 쭉 조금 큰 거미줄 바위솔입니다. 아, 너무 이쁘죠? 그다음 또 옮겼습니다. 사각 분재 화분이에요. 아, 여기는 화산석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화산석에다가 구멍에다가 이렇게 또 이쁜 바위솔들을 아주 조그마하니까 또 앙증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아우, 색깔들 보세요. 녹색도 있고요. 아, 물듦도 아주 좋은 이런 바위솔들을 많이 이렇게 합식을 시켜 놓으셨어요. 멀리서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끝이 검은 빛을 띠는, 검은 빛이라고 해서 아주 검은색이 아니고요. 진한 자주색을 보이는 블랙탑이 보이고요. 또 가운데에는 약간 빨간 빛을 보이는 이러한 바위솔. 녹색과 적색이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둥그런 토분에 있는데요. 가운데에는 돌을, 또 여기도 돌을. 그런데 거미줄 바위솔이, 아, 여기도 크지는 않습니다. 어미는 크고 자구들이 많이 둘러있네요. 너무 이쁜 거미줄 바위솔. 그 다음, 여기는 타원형 하늘색 분인데요. 가운데에는 조개 껍질을 이렇게 성처럼 쌓아놨습니다. 아우, 튼실합니다. 아, 여기 보세요. 아,
어쩜 이렇게 단단하게 탄탄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여기 꽃대 올라온 것 보세요. 꽃대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너무 이쁜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능유 보여드릴게요. 아주 큰 능유 자구가 또 이렇게 달려있네요. 넌너를 길게 뻗쳤어요. 제가 지금 위에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또 옮겨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연화바위솔입니다. 연화바위솔이요. 여기 큰 도제트가 보이고요. 아주 장미처럼 정말 보석처럼 보이는 연화바위솔. 넌너를 뻗치고 이렇게 또 자구들을 달고 있습니다. 하얀 유리 같은 화분에 심겨져 있는 지금 연화바위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난히 녹색을 띠고 있는 이 바위솔입니다. 아, 이뻐요. 토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어머나, 여기는요 여러 종류가 합식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이건 연두빛을 띠고 있고요. 이거는 삼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붉은 빛을 띠고 있고요. 아주 색깔의 조화가 좋은데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는 블랙탑이 높이 솟아 있고요. 자구를 이렇게 또 달고 있습니다. 엄청난 바위솔들입니다. 이것도요 긴 타원 화분이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아, 이거 여러분들 이런 아마 바위솔은 쉽게 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화 바위솔입니다. 국화 바위솔이요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어머나, 저도 이렇게 자구 많이 단 국화 바위솔은 처음 봅니다. 여기 작은 또 소품 큰 미니 단지가 이렇게 또 놓여 있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야, 그 다음 또 이러한 바위솔도 아주 튼실하고 탄탄하게 제가 만져봤더니요 너무너무 튼튼해요.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지금 노지에 있는 그 바위솔들은 좀 무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는 차광막 아래에 예, 잘 보호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주 튼튼합니다. 이거 포천 바위솔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자라나면은 이 꽃대가 탑처럼 올라오죠. 아, 여기도 귀여운 바위솔 보세요. 여기는 더 작습니다. 어쩜 이렇게 얼굴들이 작은지. 여기는 화산석에 오디띠 또는 백해라고 하는 거 있죠. 능견 바위솔의 입장의 변이로 이렇게 오디띠가 탄생이 되었나 봐요. 너무 예쁘죠? 자, 멀리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 너무 탄탄한, 튼실한, 색감이 조금 녹색인데도 조금 틀린 이러한 바위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야, 이거는 아주 화분이 특색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철제로 된 화분인데요. 모양이 아주 좋은데요. 색다른데요. 여기 바위솔들을 또 이렇게 잘 심어 놓으셨는데요. 자구가 이렇게 위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쁜 바위솔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큰 바구니에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야, 너무 멋진데요. 자,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호랑이 발톱 비슷한데요. 또 아닌 것도 이렇게 같이 또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합식을 해놨어요. 엄청 큰 바구니입니다.
여기 가운데에 손잡이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쁩니다. 다이솔들의 그 멋스러움이 다육이의 멋스러움과 비교할 만큼 아주 예쁘게 심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다이솔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